자, 안녕하세요. 메리. 메리. 어? 아니 나가 메리 하면 개보는 줄 알았는데. 메리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요즘 대학교 나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메리 하니까 크리스마스인데. 뭐 또 시골에 가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뭐냐. 크리스마스예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라고. 자, 메리.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반장님 지난번에 결석했지? 예. 과태료 넣어야 돼요, 과태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오셔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오른손 들고. 자, 따라하세요. 반가. 반가. 아, 내리시고 여기 혹시 성이 방씨 있어요? 방씨. 아버님 손 내리시고 방씨 없죠? 근데 왜 반가 없지? 근데 왜 반가 하노? 자기 이제 이번에 선대고. 박씨는 박가박가, 김씨는 긴가긴가. 자, 자기 성을 대고 합니다. 자, 나는 양가니까 양가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아이, 저 반가보다 소리가 작아. 뒤에 자기 성을 그렇게 소개를 하노. 자기를 잘 알려야지. 자, 내가 나는 양가 할 테니까 자기 성 대요. 나 따라하면 안 돼. 자, 양가. 아니 근데 웃어줘야지 양가. 자 다시 한번 양가. 인사를 해야지 인사.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왼손 들고. 예 네, 왼손 들고 또 자 또바또바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양가 긴가 박가가 아니야. 이번에는 또바또바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또바또바 웃어줘야지. 그래서 만날 때 인사할 때는 처음에 여기 딱 들어오면은 누가 있잖아. 그러면 화장실에 갔다 와서 누구 딱 만나면 반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집에 갈 때는 또 안녕 잘가 이러면 안 돼. 영 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뉘앙스 기억에 남는 인사를 해야 돼. 또바또바 하면 저기 가다 봐도 아이고 이제 또 가자고 약속했는데 가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자 왼손 들고 또바또바 시작. 또바또바 큰아들 여기 이제 공부 끝나고 갈 때는 잘가 안녕 이래 하지 하면 안 돼. 아들 또바또바 하고 웃어줘야 돼요. 잘했어요. 혹시 여기 저 성이 조씨 있어요? 조가? 어? 없어? 천만다행이네. 그러면 조가는 뭐라고 그래야 돼? 어? 아니 발음을 확실히 해봐요. 뭐라고 그래야 돼? 조씨 해야 돼. 그것도 이상한데. 그러면 자 박가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박가 박씨는 뭐라고 해야 돼? 어? 아니 안 박가. 그러면 김씨는 뭐라고 해야 돼? 김씨 여기 김씨 없어요? 김가 해봐요. 자 김가 시작. 뭘 김가 또?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해봤는데 자 양손 다 들어오세요. 자 중요한 건 이래. 양손을 많이 흔들면 손이 많이 올라가면은 20살, 안 올라가면은 60살, 영 안 올라가면 100살이야 100살. 자 손 들고 따라하세요. 자 싱글싱글 벙글벙글 방글방글 하
먹고 살면, 웃고 살면, 뭐가 와요? 어? 어? 무슨 복이 와? 무슨 복이 와? 어, 행복, 건강 복이 와요. 자, 하. 하하. 하하.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하냐면은 즐겁게 신나는 소통. 소통은 엄마하고 나하고 얘기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건강 소통. 어? 오른손이 잘 놀면 오른손과 내 머리가 소통이 잘 되고, 왼손이 잘 돌아가면은 내 머리하고 왼손이 소통을 잘하고, 다리가 잘 움직이면 또 내 머리하고 다리가 소통을 잘하고, 소화가 잘 되면은 소화 기능이 또 소통이 잘 되고, 온몸이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뭐 그러면 건강한 거야, 그러면. 자, 오른손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어, 대단하십니다. 전부 스무 살이야. 어. 자, 이번에는 왼손 들고 한국말로, 하나, 둘, 셋 하면 아자! 합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제 스무 살이야. 자, 이번에는 성공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성공이에요. 친구들 다 갔잖아. 뭐 다 갔어. 남아있으니까,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성공했구나. 이러면. 자, 성공하면 뭐 해야 돼요?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누르면 의미가 없어. 손가락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V, 따라해요. V. 이 손가락이 이렇게 안 되면 100살도 넘는 거야. 자, V. 어, 자, 그럼 이 V에다가 손을 쫙 들면, 자, 만세. 어, 쫙 들면은 또 V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양손 드니까 V. 그래서 성공을 세 개 했다는 거. 가랭이를 벌리면, 가랭이를 벌리면 내가 꼭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만세!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성공했어요. 박수. 어, 성공하셨어요. 아싸! 아싸! 짠짠짠짠짠. 화끈하네, 화끈해. 이제 열 난다. 옷 벗어야 되겠다. 아이고. 자, 따라하세요.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 너무 동네 이름표 명찰을 달고 왔어. 너무 동네야, 너무 동네. 아, 이름은 내 건데, 동네가 너무 동네야. 자, 따라해 보세요. 얼굴은 내낀데, 표정은 누구 거야? 뭘 네 거야? 자기 거 지금. 자, 아니 어머니는 지금 저 얼굴이 내 거라고 그랬지? 지금 자기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죠?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어머니 거 아니야, 너무 거야. 나는 잘 보여. 마스크 했지, 머리 흰머리 났지, 어, 눈 이쁘지, 코 이쁘지, 다 보여. 어, 그러니까, 자, 따라해봐요. 얼굴은 내낀데, 표정은 니꺼다. 그대 거야, 그대 거. 그래서 얼굴을 항상 이쁘게 하고 다녀야 돼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상대의 눈에는 다 보여. 그래서 인상이 좋으면 옆으로 가까이 오고, 인상이 아침 안 먹은 시민유체를 일찡거리고 있으면 안 와, 두드려 맞을까봐. 그래서 항상 웃고 다녀야 돼요. 아셨죠? 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이 아빠의 청춘을 가지고 노래만 하면 재미만 있어요. 그런데 뇌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어, 그러면 흥미가 있잖아. 아, 이거 새로운 걸 배우니까 흥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어, 의미. 의미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같이 공부하면은 뇌가 젊어져. 요, 머리만 쓰고, 입만 사용했지, 저처럼 내 개구쟁이 손자처럼 놀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그래. 어? 운동을 안 했어. 공부만 했어, 공부만. 그 강의 참 잘하거든. 내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미스 코리아하고 구미 시민회관에 강의 왔는데, 둘이 80분 강의 듣는데 16만 원 주고 들어갔어. 작은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둘이 손잡고 가서 그거
보래. 그 웃잖아. 못 본다 소리도 못 하고 할 수 없이 가가 둘이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어, 재미있어. 그래 내가 이거 다 적었어. 근데 그 나한테 강의한 사람이 나보다 젊은데 치매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 그분이 나 내가 낯에 건강하니까 어, 그래가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논 사고 집 사고 뭐 아파트 사고 해라 봐야 소용없어. 내가 죽고 난 뒤에 100년 후에 보니까 자동차는 다 어디로 썩어서 가버리고 없고 옷이나 봐야 고철이고 집을 이렇게 잘 지났는데 100년 후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와서 살고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해봐. 지금! 지금! 멋지고 신나고 즐겁게 당당하게 살자. 어, 그래서 저를 딱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주먹! 어, 그렇지. 주먹 쥐고 불 끈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가위! 보! 자, 요것만 잘하면 돼요.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돼요. 자, 주먹! 가위! 보! 자! 자, 요건 쉬운데 어려운 게 나오니까 열심히 해요. 자, 요걸 연속으로 두 번 합니다. 주먹, 가위, 보, 짝. 요게 한 번이야. 자, 요거 두 번 연속으로 시작. 주먹, 가위, 보, 짝. 주먹, 가위, 보, 짝. 아, 이거 잘하신다. 현재 100점. 자, 근데 요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야. 자, 선을 요렇게 꼬아봐요. 좌뇌, 우뇌하고 바꿔서 하는 거야. 좌뇌, 우뇌. 요거는 좌측뇌. 요거는 우측뇌니까 요렇게 하면 바꿔서 하는 거예요. 자,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손가락이 잘 안 부러지지? 나도 잘 안 돼. 자꾸 해야 돼. 그래야 뇌가 젊어지는 거예요. 자, 연속으로 두 번 합니다. 시작.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반장님 잘하시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4혈짜리인데 세 가지만 3혈짜리, 3혈짜리. 자, 머리. 머리. 어,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이 뇌는 있잖아요. 멍청해. 말을 안 하면 몰라. 뭐 했는지 몰라. 말을 해야 잘 알아들어. 자, 머리. 머리. 가서. 배. 배. 자. 어, 또 머리로 올라갈 줄 알았지. 안 올라가. 자, 배. 배. 가슴. 머리. 자. 자, 요거를 자, 요거를 다섯 번 해야 되는데 따라하면 돼요. 자, 머리, 배, 가슴. 아이고, 나도 깜짝 놀랐네. 아니, 내가 왜 그걸 배라고 그랬어? 나도 큰일 났다. 이거 치매 올라가. 몰랐네. 자, 한 번 틀리는 거는 괜찮아. 자꾸 틀리면 검사해봐야 돼. 어? 자, 머리, 가슴, 배, 자, 배, 가슴, 머리, 자, 머리, 가슴, 배, 자, 배, 가슴, 머리. 아이고, 나보다 잘해, 나보다 잘해. 저쪽 오빠 일하니까 가슴 하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 막 이래. 자, 요거까지는 쉬운데 이제 어려운 게 나왔어, 어려운 거. 손, 어깨, 오른손, 짝. 요거야, 요거. 자, 갑니다. 자, 하나, 자, 다음에. 하나, 둘, 셋, 짝. 하나, 둘, 셋, 짝. 계속 오른손만 올라가면 안 돼. 한 번은 오른손, 한 번은 왼손이에요. 다시 해봐.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자, 이제 1번부터 끝까지 갑니다. 자, 주먹, 자, 주먹, 가위, 보, 자. 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머리, 가슴, 배, 자. 배 빼지. 가슴, 머리, 자.
머리, 가슴, 배, 자, 배, 가슴, 머리, 자, 왼손, 자, 왼손, 어깨, 머리, 자, 오른손, 어깨, 머리, 자,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어, 아이, 어, 자, 어, 아이, 어, 자, 자, 숨 쉬게 합니다. 하, 하, 호, 호. 하, 호, 호, 하,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잘하셨는데, 또 이제 뇌체조, 뇌체조 합니다. 자, 오늘 몸을 안 풀어서 그런가 봐. 몸, 자, 손 내쉬고. 자, 혀를 많이 떨어야 된다 그랬죠, 혀를. 혀를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해도 되고. 손자하고 잘 즐겁게 놀면은 젊어져요, 젊어져. 어, 우리 손자가 막 라면 딱 먹으면서도 막 할아버지한테 막 장난치고 그래. 하다 보는 거. 할아버지 재밌지? 이러니까 재밌대요. 자, 자, 해보세요. 시작! 어이구, 잘하신다. 요거 잘하면 노래 잘해.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엄마. 엄마 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참, 별짓을 다 시킨다. 아, 그래도 젊어진대, 젊어져. 그래도 이렇게 해도 옛날에 어릴 때, 내가 3살 때,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할아버지가 예, 내리다 보더니, 아이고, 오늘 비 올랑 갔다. 그러더니 비가 와. 그런데 요새는 기후가 변해가지고 아무리 불어도 비 안 와. 전부 다 그거 보면 안 되고 일기예보는 웬만치 않 90%는 맞히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해야 되냐면 자, 왜 해야 되냐면 따라해봐요. 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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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엄마 마며 머며 오며 무며 무미 어, 그래서 요 입술과 혀를 쓰면 뇌가 또 젊어집니다. 뇌가 운동을 한대요, 뇌가. 그래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따라 하시면 돼. 어, 그리고 이제 머리를 써야 되잖아. 조금 전에 이런 거 하니까 뭐 머리가 바짝 서지요? 뭐 따라 올라가 바짝 서. 그러면은 뇌세포가 100개가 운동을 하고 죽은 세포는 죽었지만 새로운 세포가 나를 건강하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치매 안 걸리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봐, 우리 집 보자면. 더 열심히, 이게 중요한 거야. 열심히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하나 해보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자, 열고 닫고 준비! 예, 준비! 짱, 까무거채. 까무거채. 자, 자, 열고 닫고 준비하면, 아, 싸! 합니다. 자, 열고 닫고 준비! 어이, 잘하셨어요. 소리가 큰 사람은 20살.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배가 힘이 없어서 그래. 저를 따라하면 배에 힘이 생겨요. 자, 열고 닫고. 요게 한 번이야. 열고 닫고. 그렇지, 소리가 커야 돼. 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10년 더 살아요. 자, 한번 해보자. 자, 두 번 합니다. 두 번. 몇 번? 두 번. 두 번. 열고 닫고. 시작하면, 시작하면. 시작하면 해. 좀 급해도. 자, 시작! 열고 닫고! 아니, 우리 저 어머니는,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지금.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딱 맞추는 사람은 손해를 작게 하는 거야. 자, 열고 닫고 준비! 벨롱 다 틀렸다. 아, 이렇게 내가 세 번 하면 잊어버려, 또. 나도 잊어버려. 화장실 가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나중에 급하면 아 이런 화장실 가는 걸 잊어버리고 막 이래요. 기분이 좋으면 그래. 자, 두 번 했는데 잊어버렸으니까 세 번 하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열고 닫고 준비! 안 잊어버리면 내가 여기 못 와.
잘 잊어버리니까 내가 또 오는 거예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선생님은 너무 좋아. 잊어버리니까. 또 와야 되거든, 또. 자, 열고 닫고 준비하면, 자, 연습 제대로 해야 돼요. 아싸! 한다고. 자, 열고 닫고 준비! 자, 내가 또 먼저 이렇게 얘기한 1분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린지 보자. 즐거워요? 예. 재미있어요? 예. 그럼 화이팅 한번 해, 크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자, 갑니다. 열고 닫고 준비! 아, 야 이제 안 잊어버렸어. 자, 세 번 갑니다. 열고 닫고 세 번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잘하셨어. 자, 요걸 왜 열고 닫고 이런 걸 하노?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뇌가 건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뇌가. 손을 이렇게 열고 닫고 일하면 뇌가 지금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근데 뇌가 막 즐겁잖아. 지금 즐거워가지고 눈이 쪼면 아예 잠이 오고 막 이러다가 눈이 물 커졌어. 커졌어. 자, 이제 이번에는 네 번 갑니다. 네 번. 자, 네 번. 자, 열고 닫고 이걸 네 번이야. 자,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자, 열고 닫고 준비! 너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요 주먹! 주먹! 오빠 주먹! 자, 열고 닫고! 여섯 번 갑니다, 여섯 번. 자,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우리 반장님은 좋아가지고 주먹을 찍고 잘했어. 자, 열고 닫고 준비! 우리 아버님들은 안 잊어버렸는데 엄마들이 지금 잊어버렸는지 이런가 저런가 싶은가 봐. 좋아요. 자, 이제 요거 두 개만 합격하면 박사야. 요거 두 개만 합격하면. 자, 일곱 번 갑니다. 일곱 번. 몇 번? 일곱 번. 근데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 열고 닫고 이래야 되는데. 자,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반장님 몇 번 했어요? 열 번 했어? 아이고, 잘 헤아리시네, 그래도. 좋아가지고, 아홉 번 했대, 아홉 번. 자, 이제 마지막. 자, 요것만 하면 박사야, 요거. 요거, 요거, 안 틀리고 하면 박사예요. 그런데,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박사 되고 치매 걸리면 뭐 하노? 그래. 아니, 의사 되고 치매 걸리면 뭐 하노? 별 볼 일 없어. 돈만 쳐내버리고. 그러니까, 박사, 의사, 검사, 판사, 대통령 다 필요 없어. 치매가 안 걸리고 건강해.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아홉 번을 성공하면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자, 자, 열고 닫고 준비! 안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좋아요. 자, 이제 박사 다 왔다. 아홉 번만 한 걸 하면 성공하는 거야. 박사. 자, 갑니다. 열고 닫고. 아이, 시작하면 해, 시작하면. 자, 이제 아홉 번 하면은 박사예요. 자, 갑니다. 아홉 번. 몇 번? 오이. 자, 갑니다.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야, 전부 내가 틀렸네. 전부 박사야, 박사.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는 오늘부로 열고 닫고 박사다. 만세. 해냈어, 해냈어. 야, 너무 잘하시네. 자, 너무 잘하셔. 자, 이제 이 손을 자꾸 움직이고 입만 자꾸 놀고 그러니까 밑에서 배꼽 밑에서 지나라 저거만 놀고 우리는 하는 뭐 저거만 놀고 나는 생각 놀리도 안 하고 일만 시키고 맨날 무거운 것만 갖고 다니라고 그래. 그래, 자, 따라해요. 다리야. 다리야.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너하고 놀아줄게. 내가 무겁더라도 묶고 다니자. 사랑해. 다리야, 다리야. 사랑해. 사랑해. 화이팅. 화이팅. 자, 다리, 다리.
자, 이 다리를 내가 보니까 전부 앉아있고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 있으면 컴퓨터에 하루종일 앉아있는데 다리가 아파도 지나가고 앉아있어. 그래가 때로는 쭉 키고 미안하다고 오늘은 바빠가지고 못 발랐는데 저녁에 싹 씻고 있잖아요. 구름물을 탁 손에 발라가지고 여기 뒤꿈치다 바르면서 미안하다 고마워 사랑해 이래줘야 이게 안 갈라지고. 난 항상 그래. 발 보고 절대 욕하면 안 돼요. 무좀 있다고 욕하면 지가 해놓고 막 욕을 해. 근데 무좀 있다 욕하면 안 되고 사랑해주면 나사 금방 나사. 내가 서울 삼성병원까지 갔다 왔어. 그래 의사가 그래요. 다리를 발을 있잖아. 발 씻고 걸레로 닦아요. 수건으로 닦아요. 그래서 걸레로 닦아요. 그랬더니 당신 몸인데 왜 걸레로 닦는 거냐. 다리 없으면 어쩌라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세수하고 탁 샤워하고 딱 나올 때 얼굴 싹 닦고 수건을 딱 바른 걸로 다리를 닦으면서 내가 미안하다. 너를 홀대는 내가 다리를 긁어댕겨. 그러니까 다리 고장이 안 나. 그 뒤집어서 내가 털어서 주면 양발은 뒤집어서 빨고 옷도 겉에가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속이 깨끗해야 피부가 피부병이 없어요. 세탁을 할 때는 항상 이 자꾸는 다 잠그고 자꾸는 다 잠. 요걸 자꾸는 안 잠그면은 세탁기에 돌아가서 다 날라가 다 날라가. 다 잠궈서 빨아야 돼. 세탁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했어. 아니 속에를 빨아야 되는데 자기 살에 대해 있는 거는 내비놔두고 겉에만 자꾸 닦고 빨고 해. 맞지? 그래서 나 나를 사랑해야 돼. 자 따라해봐요. 나는 따라해.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해. 아이 좋아라. 주먹을 쥐고 자 즐겁게 주먹을 쥐고 검지를 펴서 똑똑해. 주먹을 쥐고 검지 중지를 펴서 멋있어. 누가 욕심동안 자 주먹을 쥐고 손을 펴서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자, 자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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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들어보세요. 자 오른발 이렇게 들어. 자리가 이제 지금 막 성질냈어. 논다고 하더니 지나나 또 지만 논 아니래. 자 그러니까 다리를 놀려줘야 돼. 자 다리 들어서 열 번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이제 허벅지가 감각이 와. 그러면 다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다리에 있는 열은 머리를 올리고, 머리에 있는 열은 밑으로, 배꼽 밑으로 내리줘야 좋대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수승화강이라고 해요. 열은 오로 올리고, 열은 밑으로 내리고, 밑에 물은 머리를 올려라 그랬어. 그래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왼발 들 왼발. 자 큰 손에 대 하나 둘 자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지 마지막에 열 하신 분은 150살 살아. 우리 반장님은 150살 살 것 같아. 뭐 소리가 커가지고. 자, 이제 이번에는 하나, 둘, 자, 오른발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봐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내가 세 살 어린데도 내가 이게 들어도 이 골반이 뻑뻑해지잖아요. 이게 고관절 근육이 단단하면 안 넘어져. 보통 어디서 많이 넘어지냐? 화장실 갔다 오다가 화장실에서 그래 이게 머리가 자 화장실에 가면 똥이 먼저 나와 오줌이 먼저 나와. 그런 거 연구 안 해봤지? 나는 연구를 해. 어? 야 저 정답을 야 우리 반장님 박수 보내줘 박수. 와 아이 자 화장실에 가면 똥이 먼저 나와 오줌이 먼저 나와. 어? 오점이? 알았지. 아버지 오점이 먼저 나온다잖아.
자, 오늘부터 해봐, 오늘부터. 오늘부터 뭐가 먼저 나오는지 가봐. 그래, 내가 해봤어, 내가. 똥이 막 싸겠어, 이래가 막. 가서 끓이기도 전에 막 부질부질 나와, 내가. 그러니까 급해. 그런데 뭐가 먼저 나오냐면 알쳐줄게, 뭐냐고. 환장님 뭐가 먼저 나오냐면 알쳐줄게. 급한 게 먼저 나와, 급한 게. 그렇지, 급한 게. 오줌 늘어갔는데 똥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고 살. 자, 이제 왼발 10번 합니다, 10번. 원래 20번 해야 되는데, 여기 별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건강하시니까 내가 반으로 줄였어. 자, 10번, 왼발. 하나, 둘.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아이고, 잘했어요. 자, 이제 이번엔 연속해서 하, 하, 호, 호. 자, 요거 세 번만 합니다. 자, 시작.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아이고, 잘하셨어. 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더 잘하셔, 군대 갔다 왔어. 박수 세 번 시작. 1등, 2등.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지금. 박수 세 번 하라니까. 하나, 둘, 셋. 그러면 안 돼요. 세 배로 좋은 거. 하, 하, 하. 자, 박수 세 번 시작. 봐봐. 잊어버리니까 내가 와야 된다니까. 잊어버리니까 와야 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안 잊어버리면 12월 달까지 해보고 배운 걸 안 잊어버리면 내년에는 용띠야, 용띠. 용띠에는 내가 안 와도 되잖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잊어버릴래요? 안 잊어버릴래요? 안 잊어버려야지. 그러면 나 안 와도 됐다, 내년에는.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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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박수인데, 누가 치라고 하는지 따여서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되는 거예요. 박수 열 번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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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짠짠짠 고향한 거예요. 아이, 그만해. 자, 나의 살던 고향은 하나 둘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짠짠짠. 복수. 짠짠짠! 붉은 붉은 꽃대관 짠짠짠! 짠짠짠짠! 야, 나는 춤만 치면 되겠다. 이제 노래 잘하시기 때문에. 인지. 자, 인지란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교체성. 자, 손을 이렇게 흔들면 교체성 운동이야. 이게 뇌에 가장 좋대. 자, 발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면 걸어갈 때, 그래서 걷는 운동이 뇌에는 최고 좋고, 당뇨에도 좋고, 아주 좋대요. 그리고 뭐냐면 가슴 운동이 되고, 그리고 성취감. 아, 나도 할 수 있네. 해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처음에 여기 와서 나의 살던 고향 이런 거 하라니까 아이고, 그건 난 못한다 이랬더니 맨날 못한대. 그 어느 날 따라하니까 잘 돼. 그래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니까 젊게 살 수 있고, 아, 나도 아직도 할 수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못한다고 자꾸 뒤로 안 하고 뒤로 자꾸 빠지고 저 뒤에가 누워있으면 뇌세포가 점점 차가워져. 작아져.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막 좀 귀찮고 하더라도 자꾸 움직여줘야 돼. 나도 귀찮아. 여기 아침에 일어서 갖고 추운데 막 세수하고. 나는 절대로 목에다, 요 피 올라가는 길에다가 따뜻한 물로 요 목을 한참 데워주고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여서 목을 이렇게 따뜻하니 하고 마지막에는 견딜만하게 뜨신 물로 찜질을 하면 심장에 있는 피가
머리가 확 올라가서 물어버려. 그러니까 개운한 거예요. 아이고 주문아, 나는 오늘 안 씻고 자야지. 이래 자면은 저녁에 자다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새벽 2, 3시에 사람이 제일 많이 간대요. 자, 따라해봐요.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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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교체성 웃음이니까 자, 주먹을 치고 이렇게 가볍게 지어야 돼. 하하호호. 요거는 다섯 번. 하하호호. 손이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다 또 자기 때리지 말고. 자, 소파 뒤에 걸리면은 이 팔꿈치가 걸리면 궁둥이를 이 소파 끝에다 앉혀놓고 해야 돼. 이걸 많이 흔들수록 좋아. 그러면 쓰레기통도 비워지고 피가 머리로 막 올라가. 자, 하하호호. 자, 다섯 번 시작.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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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노? 좋아가지고 까먹어버린다. 내가 해도 재밌어.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리가 아이고 좀 나도 좀 쉬기 봐라. 왜 배꼽 위에만 놓노 이래 다리가. 다리 하하호호. 자, 다섯 번 시작.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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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선생님은 200살 살겠다. 재수 없으면 200살 살고 건강하게 150살 살 것 같아. 야, 너무 군악대 나왔는가 봐. 손이 막 그래 막. 야. 그래,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부끄럽다고 했잖아. 아이고 부끄러워서 나 한 번에 이러면은 100살도 못 살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아주 잘하겠어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행동을 그렇게. 자, 따라해봐요. 자, 따라해봐. 자, 오른쪽. 월요일. 왼쪽. 화요일. 만대일. 수요일. 아래.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 일요일. 자, 월요일 하하 합니다. 자, 시작. 월요일 하하. 화요일 하하. 수요일 하하. 목요일 하하. 금요일 하하. 토요일 하하. 일요일 하하. 와, 너무 잘한다. 만세. 아이고 만세. 아, 이렇게 자동으로 만세가 나오잖아요. 자, 이번에는 한 번씩. 월요일 하, 화요일 하. 자, 다 알지요? 자, 시작! 월요일 하! 화요일 하! 자, 이제 한 방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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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갑니다! 아니, 천천히 해. 월요일, 화요일. 자, 시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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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어? 짧고 굵게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해요. 골고루.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짧고 굵게, 화끈하게 해야 돼. 화끈하게. 그래서 걷는 것도 옛날에는 만 보를 걸으라고 그랬는데 박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2,500보만 걸어도 2,500보만 정식으로 걸어도 전신의 신진대사에 좋대요. 괜히 욕심 부리고 만 보 걷다가 무릎 관절 다 나가지 말고 자기 체질에 맞게 해요.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하루에 8,000보 만 보 걸어야 당뇨는 무조건 걸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땀나. 아이고, 오늘 운동도 많이 하고, 땀이 나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렇다. 샤워를 해야 돼, 샤워. 목욕 웃음이라고 있어요, 목욕 웃음. 딱 옷 벗고 들어가면 첫째 뭐부터 해? 샤워 안 해봤는 것도,
교장 선생님은 깨끗하게 살아갖고 있어. 물, 물을. 자, 뭐, 나는 딱 들어가면은, 딱 벗고 들어가면은, 수구리! 이래가지고, 샤워 꼭지 갖고 머리다가 물부터 적시는데, 자칫하면 심장마비 오기 때문에 가슴에다 먼저 하면 안 돼요. 이제 몸이 좀 자신감이 없고, 덜 건강하면은, 물을 묻혀가지고, 다리부터 물을 묻히고, 배에다 찬물을 한번 이렇게 몸에 묻혀가지고, 놀래지 않도록 해줘야 돼. 갑자기 놀래면 심장이 억! 이래갖고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참, 물을 머리부터 해야 돼. 머리부터 까마, 머리부터. 그러면 왜, 나는 이제 내 철학이 있어. 머리부터 까무면, 머리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물을 샤워를 시켜도, 이 부정물이 밑으로 잘 흘러내리나라고. 뭐? 이런 원리를 알고 까면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머리부터 까마, 머리부터. 자, 머리 까물려면 이제 샴푸 칠하고. 까마보세요. 자, 자, 삼행시 해보자. 삼행시. 자, 삼행시. 호텔에 가면은 치약, 칫솔, 그 다음에 샴푸, 또 린스, 이렇게 봉다리를 쪼매란 거죠. 근데 이 돋보기를 안 쓰고 들어가가지고 글씨를 모르겠어요. 어? 글씨를 모르겠어. 그래, 요게 바디, 바디, 크림, 바디, 그건 줄 알고, 이렇게 짜가지고, 근데 막 문질렀어. 그랬더니 있잖아. 이게 샴푸야, 샴푸. 린스 샴푸를 여기다 채워놔가지고 씻겨도 씻겨도 뒤에 안 나와. 끈적끈적하니 비누 칠해도 안 나와. 뭐 그래가 에이 신발 끈 풀리네. 그래가 안경 쓰고 와서 보니까 린스를 쳐발라가지고 혼자만 혼자 목욕탕에서 신발 불신을 왜 한글로 써 영어로 써놓고 지랄날만 내가 신발 그래. 자, 실수는 있잖아요. 실수는,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래. 자꾸 할수록 공부를 더 잘하게 된대요. 어? 너무 많이 하면. 자, 머리! 자, 이제 공부도 다 끝나고, 이제 집이나 자야 되니까 씻어야 돼. 자, 머리. 자, 머리. 자, 웃으면서 머리 감아. 자, 그 다음에 목 씻고. 목 씻고. 자, 가슴도 씻고. 자, 가슴도 씻고. 자, 그 다음에 배. 배때지도 씻고. 다리도 씻고, 몽둥이도 씻고, 저 장단지, 자, 발, 자, 등어리나 손 안 대이지? 몰라야 돼요. 데미리 타올 막 시원하게, 자, 자 문질러 시원하게, 자, 또 반대로, 자, 씻고, 자, 허리, 자, 허리. 더 쉬기. 자, 이제 털어. 다 말라 털어 머리 털고 자 물도 뿌리고 자 갑니다. 자 이제 노래 틀어놓고 해야지 즐겁게. 머리 세수요. 자 내가 할게요.
없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지. 아니 누님은 막 보시기 쉽고 이러니까. 그래야 웃자고. 웃자고 하는 거야. 웃어주면 되잖아. 그 말 한다고 뭐 어디가 돈 나나 배탈 나나 뭐 웃어주면 되지. 아이고야 덩치도 큰 것이 왜 저리 잘하노 이러면 되지. 자 잘하셨어요. 자 엄마는 막 운다 울어. 자 주먹을 이렇게 이쁘게 재보세요. 이렇게 놀다가 내가 가고 나면 화장실 가다가 즐거워가지고 몸이 막 붕붕 날라 오줌 들라고 앉다가 막 휘뚱 넘어가요. 머리는 즐거운데 몸이 안 따라와가지고 아이고야 좋구나 하다가 뭐 있는지도 모르나 퍽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따라해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작. 좀 이쁘게 나 이쁘게 그러면 사랑을 해주나 이쁜 소리를 해야지. 아 이러면 아이고 징그러구나 이래요. 이쁘게 해야지 뭐야. 아아아아 이래야지. 시작. 혼자 이제 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아따 이 집에 야 아가씨가 있나 와 이렇게 이쁜 소리가 나노. 문구역으로 드다 보다 자 잡아가려고. 자 합니다. 노래 잘하는가 봅니다. 오늘 공부를 잘했으면 노래를 잘하실 것이고 공부를 대충 했으면 노래가 안 나올 거야. 근데 오늘 내가 회장님을 계속 보는데 지난주 결석하셨어. 맞죠? 회장님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해줘. 박수. 와. 그래서 친구가 한날 안 오다가 오면은 아이고 반갑다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도 안 친구라면 안 오나. 사람이 안 없어져도 많은 동 하고 그러면 안 돼.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자 아리랑 하나 둘 시작. 하고 안 하더라. 아이고 시간이 더. 아이고 버리고 갔대. 자 오른손 들고. 자 따라하세요. 잘 먹고. 잘 놀고. 또. 안 돼. 자 잘 자고. 또. 아이 자꾸 싸지만 말고. 나중에 싸. 나중에. 어? 한숨 자고. 뭘 또 자. 아 26년이나 잔대요. 84까지 살아. 6년 빼. 자 다시 한번. 아이고 봐봐요. 엄마가 맞췄잖아. 잘 웃고. 자 네 번째 잘 웃고. 이제 마지막. 뭘 또 자. 이제 잘 싸고. 자 잘 자. 아이고야 세 번은 이제 100점. 자 나만 잘하면 안 돼. 다 같이. 자 따라합니다. 만사형통, 운수대통, 요절복통, 의사소통, 전화한통. 전화기가 안 되면 전화도 안 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통통!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매, 볼수록 매력있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양기 주고 기품 주고 영원한 전문가 건강 웃음을 드리는 양기역 인사드립니다.